죄송한데 네. 제가 더 가을에 맞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만 봐가지고 이제 또 좀 연예인 같은 느낌. 아 저희가 연예인 같은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엄마 진짜 아 사랑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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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기념해서 여기 실버 버튼 플랜터에다가 참크래커를 올려먹을 거거든요. 아 저희 오늘도 되게 귀여운 글쎄 BTS가 이거 말하면서 돌아갔네. BTS가 와요? 세상에. 아유 이 프로그램이 사실 마지막이어서 좀 아쉬운데 유종의 미를 주장하고 저희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도 진님 오늘 정말 프로그램의 본분 음주 감호의 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 무려 2007년간 58톤짜리 중국수를 근데 이제 또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음식 같은 거는 먹어볼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마무리까지 너무 잘 온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큰 감사합니다. 아 소리도 있는 거 아니야? 무서워. 자르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That sounds like death. 자자 Wow, 58%. And immediately. Wow! Wow! 저 이거. 아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먹고 여기로 일단 물이 액체가 내려가. 와 아직도. 와 근데 맥이야. 왜냐면 이상이 없다는 거 내가 알았다. 아이고 굉장해라. 와인 와인 진짜?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 58도를 먹어야 되는데? 와 로마의 맛은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술 많아? 우리 안 맞지? 지금 본인 지금 본인이 BTS라고 우리 술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아껴놨다고 다 꺼낼 거야! 이거 안 넣는 진노 복분자 마요네즈 You'll get the most late mayonnaise. 100%. 오늘 게스트 누구지? 진! 진씨! 일단 진님 오시면 1대1이어야 되니까 이거 한 잔 다들 정말 분위기 선동해야 돼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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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아유 하이브 카메라가 있구나. 미안해요. 그렇게 됐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잘못된 거 아니세요? 나 그냥 신고 할 거야. 오늘은 뭐 오늘은 원래 내가 생각하는 방탄 진님 전용 1회 이용수 100만 원. 땡잡은 우리 진 씨 드릴 만한 뭐가 있나? 진님 이거 그래. 이제 정신 차려라 이리야. 너 이제 깝지 마라. 깝지 마라. 어떡해 잠깐만 송태야. Let me get a guest on because I want to. 여보세요. 방탄진 이 수고를 잃지 않겠다. 아 영재야 영재야 너 차려라 너 그러다. 아 우리는 너무 동요하지 않지. 누구세요? 아 슈퍼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슈퍼스타라고요? 아 슈퍼스타 혹시 못 들어가나요? 네? 뭐라고요? 아 별볼일 없는 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요 거예요? 원래 문을 이렇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원래 잘 안 열어줘요. 아 그래요? 네! 가위가위보 못했어요! 문 냈습니다. 주먹? 네. 주먹이면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저를 안녕하세요. 어머! 와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매우 잘생겼어. She's not racist. I'm dying for something. He's just wondering. 저 걷기 불편하시죠? 앉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가, 반가. 하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부 촬영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어, 진짜? 네. 왜요? 저희는 보통 이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촬영을 해가지고. 외부 촬영 아예 안 하세요? 아예 안 한다기보다 이제 거의 한 99% 안 한다고. 진짜? 네. 고마워요. 아, 알겠습니다. 그 인사하시면 저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동안 조깅을 해서 결정적으로. 그래요? 조심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아, 막차리에요?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 일어나기 전에 저 불편해서. 저는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나면 이렇게. 아, 그래요? 저도. 진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불편해가지고 자주 앉아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촬영인데요. 네, 네. 그래갖고 오늘 진실을 위해서 네. 모든 최종 경기를 다 꺼냈어요. 최종 경기요? 저 민테스 들어서 그 58톱짜리 스윗. 언제 들었다고? 언제 들었어? 죄송합니다. 저희 매니지먼트 팀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58톱짜리 스윗 들었구나. 주에 50만 스윗 지금 몇 잔짜리? 아 벌써? 58도 이상 먹어본 적이 있죠? 58도 이상 먹어본 적은 있죠. 진짜? 20살 때 그 이제 한참 방황할 시기에 방황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저게 제일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20살이면 이제 음주해도 괜찮지 않나? 맞아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이 업데이 있을 때 엔도핀이 마구마구 생겨설 때 엔도핀 어 목청이 되나? 목청 실례지만 연세가 맞춰보세요. 어, 미성년자한테 술 먹어야 돼. 아, 이런 거 보통 어른들이랑 좋아하시는데. 진짜 준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 아니요? 58도. 아, 너무 많이 제가 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연약한 스타일이라. 진짜? 네. 근데, 연세가 저보다. 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22이었나? 하나. 그래가지고.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니까 사실은 술을 저보다 몇 병을 더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죠.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같이 마실게요. 아, 다시 마시자. 같이 마실게요. 원샷인가요? 원샷? 아니, 조금만 마시고 나눠 마셔가지고. 누가 오는데? 아니, 선배님 먼저! 아, the way he was analyzing. Don't smell it. Down the hatch. Wow. Oh my god. I feel like. Oh,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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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먹지 마! 아, 슈퍼스타로서 이런 것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아, 슈퍼스타로서 이것도. 아, 자, 어, 먹지 마! 아, 제가 아마 몸을 쉬는 거 했는데, 진짜. 아우, 이거. 아, 많이 흘렸어, 다행이다. 아, 이거 속 차고 싶은데, 이거 닦아도 되나? 어떻게! 눈빛이 아쉽다! 아니.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걸리셨어요? 닦았어요. 찾았어. 아. 카메라 가리면 안 되니까. 프로거든요. 아, 이런 거 안 하시는구나. 아. 너무 프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혹시 그 영화분들이 쓰시는. 아니요. 슈퍼스타 쓸 수 있는. 슈퍼스타. 여태 누가 썼나요? 여태 초. 아, 초. 아, 마침 슈퍼스타. 요새 유튜브에서 1위, 아니, 너튜브에서 1위를. 요즘 여기는 괜찮아. 아, 여기는 모든 순삭과 굿레를 벗어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습도하고 그래야 돼요? 어머! 아니, 봐봐. 저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자. 사실 그 제가 이 애청자까지는 아니고. 진짜? 서운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애청자까지 아니고 근데 알고리즘이 굉장히 가득도여서 저희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유튜브계의 BTS 아니겠습니까? 진짜
BTS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 저희 유튜브에 BTS라고. 다른 친구들과도 상의를 좀 해봐야 되나? 그래도 진심께서 인정해줬어. 아, 맞죠, 맞죠. 유튜브에 BTS. 그럴 때마다 봤습니다. 저 화장실 고장났다고. 화장실 고장난 걸 알고 계시네? 아, 저 그렇게 안 된다고. 혹시 보이세요? 예, 예. 저희 오늘 혹시 화장실 이용할 일 있으시면 네.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00만 원. 100만! 한번 쓸 때마다. 한번! 굉장히 이 금액이 좋네요. 네. 우와! 펜조! 자, 에이지 100, 1000, 만, 멋있다. 1억, 1억, 100억, 1000억. 이야. 저도 아직 저런 돈을 못 만져보긴 했는데. 비싸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장실 이용하면은 이게 당일날 바로 받으라니라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거 조깅은 굉장히 오래 됐었어요. 조깅을 어디 가시길래 아직 다리가 그저께 했는데요. 죄송한데 뭐 100kg 뛰셨어요? 10분 뛰었습니다. 체질 자체가 약간 좀 약간 좀 쉽게 지치시는 스타일. 제 몸에 이제 근육이 안 생기는 스타일이라. 글쎄요. 신께 물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진짜 궁금한데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직돼 있어요. 저희가 외부 촬영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보통 술자리 가면 네. 대부분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렇게 대화를 하기는 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일이니까 바짝 버티고 있다. 그렇죠. 와, 김국진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방법을 하나 제가 스쿠션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50할 때 술을 몇 잔 때려서 이미 사람이 전혀 미식이 아니다. 왜, 왜, 왜?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 네, 부담스러워서 좀 감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드릴게요. 아, 저 따라주시라고. 예, 같이도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카드, 오케이, 저도 카드. 오, 카드, 완전 카드 팔으셨다. 양생이 생각하는데. 보는 눈이 있구나. 네. 와우. This is shots after shots after shots. 이거 뭐예요? 아, 저 알러지 한 번만 풀려도 됩니까? 제가 환절기라.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도착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이용 안 하고. 아, 이용 안 해. 이용 안 하고. 아, 이용 안 해. 이거 눈만 살짝 가리게. 아, 이용 안 해. 잠깐만, 민구야. 이 목에 묶이는 것 같은데? 저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뭐, 아니요. 다른 약이랍니다. 아니요, 맞아요. 저 선생님? 보세요, 봐봐요. 빠르게 느껴지는 시원함. 0.1 풍문제. 선생님, 그런 사람들 광고 안 들어와요. 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대신 싸웠어. 아주 훌륭해요. 네. 제가 봐왔던 텐션이 아닌데? 텐션이 평소보다 네. 음료를 두 잔 더 때렸어. 더 때렸어. 더 때렸어. 완전 더 때렸어. 오늘 마지막 화자. 아, 마지막 화자. 유종의 미. 제가 또 인서울이거든요. 이런 거 잘 알아. 인서울이라. 못한다. 아, 또 건국대. 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다 조사를 해! 아, 때리는 줄 알았어. 죄송한데, 저 약간 제가 사회성이 좀 결여돼 있어요. 사회성이 왜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20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제 핸드폰 기록, 이 전화번호 목록을 찾아보면 연예인 친구가 10명이 안 돼요. 진짜? 왜요? 대부분 사람들도 이제 저희 부담스럽다고 보통 친구로도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진짜? 아유, 저는 술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담스럽진 않아요. 지금 되게 동네 친구 같고요. 왜? 본인이 정말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 왜? 야외 외부 촬영 되게 오랜만에. 진짜 마지막 외부 촬영이죠. 5년 전인가 6년 전. 그럼 우리 지금 되게 감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 죄송한데 제가 더 당황을 해야 맞는 수준인 것 같은데 본인이 더 안전 구조를 못하는 인터넷으로만 봐가지고 이제 또 좀 연예인 같은 느낌. 아, 저희가 연예인 같은 기획도 많이 없어서 부수지 마! 엄마, 진짜 좀 해. 아, 자랑을 좀 해. 엄마! 저 맞아. 진시가 와인 좋아한다. 저희 집에 아버지가 와인을 막 30병, 50병씩 하다가. 아, 진짜?
담배 6,000원짜리. 어, 진짜. 생각보다 좀 건풍하게 드시는 편이지. 와인 같은 약간 그런 좀 전문 분야에는 돈을 좀 많이 쓰긴 마련이죠. 그래, 그래. 아,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저랑 BTS 그리고 팬들. 까지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제 흥미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와이드 별.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거에도 막 뭐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내가 약속을 다른 사람이랑 뭘 했는지 대부분 다 막 까먹고 이래가지고. 진짜? 제가 먹는 술이 몇 도인지도 모르고. 진짜? 정말 정확한 가격 금액대도 모르고. 진짜? 저는 스타일팀이 진짜 제일 좋아요. 왜냐면 스타일팀이 옷을 갖다 주면, 아, 전문가들이 그냥 나한테 이쁜 옷 갖다 줬겠지 이래가지고. 네. 왜 웃어요? 아니, 그냥 웃겨요. 아, 제가 좀 큐트하긴 해가지고.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서칭을 하면서 느낄수록 좀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많이 느꼈어요. 뭐가 진정성? 사람이. 진정적이다. 그치. 진정성이 필요한가요? 아, 필요 없어. 생긴 건 그냥 드러나잖아요. 생긴 거랑 별개로. 아, 그런가? 생긴 건 너무 수려하게 생기셨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 되게 사람이 진정성이다. 이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느낌이 아, 그건 맞지. 내 일 때문에 진짜 인간관계도 그냥 다 진짜 팍팍 내고 싶어. 저도 인간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친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친구가 다 썼어요. 카톡을 그렇게 안 읽기로 유명해가지고 막 그만 일어나요. 아, 제가 습관이어가지고 일어나는 게 전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습관이라. 진짜? 근데 그런 성격이 피곤해. 죄송합니다. 그것만 apologize to the world, you know. 진짜 눈물이 다 나다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다. 제가요? 아니, 너무 좋은데요?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해. 나만 선생님 같았는데. 어떡하라고. 잉글리시로 출애시를 하거든요. 영지씨 잉글리시 좀 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나 잉글리시. 잉글리시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야 되나요? 하이! 하이! 진짜 다가오지 마세요. 혁진이. 마이 바비? 바비? 토킹 및 BTS. 그거 바비라고 하긴 좀. 우리 오늘 플러스 타임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진실을 묻었잖아요.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편안하고. 제가 좀 편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좀 화려하고 수려하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객관화가 잘 되시네요, 저기. 남의 말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타입이라. 정말 좋은 스타일이에요. 나 근데 5초 전에 먹었는데. 자주를 찾아보는데도 진씨 얼굴 보면 맞지. 사수치 노래 부르는데도 그런 거 왜 찾아봤어요? 난 찾아보지. 그 당신이 사람들 보라고 만든 거 아니야? 팬들만 보라고 그냥. 난 팬이지. ARM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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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기예요? 그건 와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와인. 똑똑 말아보세요. 와인 스펠링이 FIN인가? 김성재 씨 외모가 수려하다 얘기시죠. 와인이 근데 얼마나 따라들어 많이 따라들어 잘 따라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와인잔도 그냥 일반 컵에 따라고. 진짜? 나한테 얼마 정도 따라다나? 보통 저는 이제 컵 가득 따르고. 컵 가득 따른다고? 네.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다 드실 거예요? 다 안 먹어요. 다. 여기 게스트들 보통 얼마 정도 드시고 가시나요? 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단 계속 게임을 통해서 술을 좀 이렇게 열심히 게임하고 싶어요. 저 술 게임하고 싶어요. 진짜? 아, 나 20살 때 연습생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서 막 관리한다고 막 술 못 먹게 해가지고 나 술 못 해가지고 다 부셔버릴게요 제가! 왜 자꾸 부셔? 아, 근데 집값이 얼마인데 왜 자꾸 부셔? 아, 왜 그래요 진짜? 야, 얘 이거 먹으니까 이게 아주 달다 그냥. 달죠. 포도주스가 따로 없네. 아, 포도주스가 따로 없다니까. Let's get it, love it, love it. 와, 두 명이서 되나?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9, 20, 21, 22, 23, 24, 26, 27. 18, 19, 30. 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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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18도! 안 돼요! 내일 봐! 아, 죽었네. 18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안주가 없나요? 안주!
안주 봐봐. 물회. 물회나 이렇게 다 사. 어제 점심에도 먹었잖아. 진짜? 죄송한데 앞이 잘 보이나요, 김석진 씨? 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구나. 진짜? 눈앞이 캄캄하구나 지금. 물회가 검정색으로 보여. 실버 유튜버 이건 뭐야? 봐봐. 우리가 지금 이거 아껴놓고 아껴놓고 김석진 씨 온다고 해가지고 앞에 위에 참크를 걸어놓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참크를 한 입도 안 먹어. 저 과자 안 먹어. 왜 과자라? 저는 이제 식사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식사로 그러면 물회만 먹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내가 많이 먹을수록 무대에서 더 많이 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무대에서 더 많이 뛰면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거지. 나보다 무대 많이 뛰었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 왜? 나 너무 서운해.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당신 21살이고 난 31살이잖아. 31살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92년생이잖아. 아, 잠깐만. 야, 석진아, 너 서울대 니라. 서울대 가야 돼. 이거 봐! 쏴라, 내가 당시. 아니, 사람아, 내가. 사전 카페에 주량이 소주 한 병이라고 얘기를 해. 봐봐. 그래서 난 당신 멋있어. 왜? 58주짜리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팬들을 위해서 마셔봤어. 내가 옛날에 그 20살 때 먹었던 술 이름이 바카땡이었는데. 바카땡? 바카디라고. 바카디. 바카디! 거기 불 붙이니까 술이 붙더라고. 나 두 잔 먹고 집 가는 길에 그 뭐냐 횡단보도 앞에서 기억을 잃었다. 진짜? 근데 오늘도 기억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괜찮아. 해 뭐가 괜찮아? 당신 집이니까 괜찮겠지? 아니 우리 집 여기서 멀다니까 내가. 아니 괜찮아. 우리 게임 하나 합시다. 무슨 게임이에요? 저거 합시다. 저거 당신이 고민 때 할리갈리 거 알아봐. 어떻게 알아? 난 나야지. 자, 난 아무리 취해도 할리갈리 나야지. 근데 책상 부서질 텐데 괜찮겠어? 완전 괜찮아. 다 빼? 다 빼. 난 책상 부서지 몰라서 몰라. 할리갈리 할 거 알아.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 당신은 할리갈리 실력을 무시했지. 나 고민 때 할리갈리? 나 고등학교 안 갈래. 58도 술 따라 짓는 사람 정말 좋아. 아 진짜 저거. 당신 무릎이 없겠어? 당신 진짜 혼날 준비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혼날 준비했으면 좋겠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가자. 먼저 알아. 당신. 무서운데. 먼저 안 넘지면 가위바위보야. 당신. 왜? 허접이야? 허접이야? 자리 앉고. 자리 앉고 가위바위보해. 아니 이걸 한 손에 잡고. 그러니까. 귀에 손을 얹어. 이제 할 때가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한 손은 귀에 잡아. 당신 그러면 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몇 맞아. 진짜? 왜 한 손은 왜 귀를 잡아야 돼? 이게 국룰이야. 진짜로? 이게 국룰이야. 알겠어. 알겠어요. 당신 안 맞아도 당신 열살 맞다고 안 맞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당신 먼저 하세요. 저 먼저? 오. 왜? 추락했잖아. 왜 추락해? 내가 선자야? 추락했잖아. 아빠 더해? 연습 게임 게임 오케이. 내가 먼저 추락. 아, 씨. 그게 잡아야 되는 왜?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당신 오늘 이겨 말해 먹어. 이거 지는 순간 바로 먹는 걸로 해. 오케이, 당신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당신 술로 혼나고 싶어. 김석진 씨 나를 바꿔야 맞지? 내 순발력 보통 안 삶아야. 군대 한번 갔다. 왜? 군대? 왜? 너무 아파. 내가 10분에 10살 쳤잖아. 그럼 나는 1초 세고 칠게요. 그러면 1초 세고 칠게. 내가 봐줄게 그냥. 왜? 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질러 갑자기? 깨끗해. 알았어. 깨끗해. 왜 있어? 1. 주작이다. 뭐? 이거 주작이다. 뭐 무슨? 아 예시했잖아. 왜 예시했잖아. 왜 뭐? 왜 무슨 주작이야? 주세요. 죄송한데요. 김성재 씨, 저를 약 보지 마세요. 저 진짜 보통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척하면서 은근슬쩍 술 흘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김성재 씨. 58도 술이 무섭지 않죠? 네네. 무섭지 않죠? 당신이 담보를 보니까. 저 잘해요?
아, 리얼리? 아, 진짜요? 얼마 전에 아메리카 다녀오세요. 아메리카 다녀오셨다고 영어 남발하지 마세요. 아, 소리 소리, that's all right. 아, 이거 아, 미국 사람들이 줄여서 말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정분을 좀 차려야 돼. 아, 됐어요. 소리 소리. 아! 아, 왜? I know. 정리정돈을 잘 합시다. 김석진 나 이거 너무 억울해. 내가 일하면 당신 치잖아. 아, 이거 잘못됐네. 일단 먹긴 먹어.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슈퍼스타 빼는 법이 없어요. 슈퍼스타 빼는 법이 없어. 빼는 법이 없거든.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나 너무 속상해. 왜? 제작진이 나 술 취할까봐 여기 물 따라갔어. 왜 그러세요? 나는 술 마셨잖아. 죄송한데 김성재 씨 오늘 만약에 찾으신 분처럼 오실 건가요 혹시? 누구세요? 술 어디서 왔어? 내 와이프 어디갔어? 여기! 와 이거 10년 전 모델 아니에요? 와 저는 괜찮은데 이분이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술 마셔서 술을 드세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 몰라줬으면 좋겠어 이 노래. 아 진짜 아 너무 부끄러워 진짜. 아 나 진짜 이 노래 진짜 몰라줬으면 좋겠거든. 아 진짜. 아 왜냐면 빅뱅이랑 그냥 놀러 가려고 완전 노래였어. 범주 씨랑. 아 범주 형이랑 진짜 놀러 가려고 어거지로 만든 노래였는데. 그 형이랑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맺고 싶어가지고 노래가 진짜 10분, 20분 만에 나왔어. 아 진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가사에 한 80% 정도 입혔고 슈퍼참치는 하루도 녹음을 안 했어요. 진짜? 2시간 녹음했어요 진짜로. 근데 나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을 이바지에서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제가 했으니까 저희 멤버들이 했지. 근데 사람을 관심 주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잃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보기 싫은 모습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쵸. 저의 단점들은 최대한 보여주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제 오타쿠로서 이제 저도 그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방송에서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팬들한테는 좋아하지 않을 법한 모습들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근데 김석진 씨가 살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약간 좀 부담을 좀 덜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멤버들끼리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서로 양보해가지고 아~ 누가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원한다 원하는 걸로만 이제 행동을 하면은 팀 유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서로 선을 안 넘고 서로가 멤버들한테 양보를 해줘가지고 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원초인 것 같아. 그 이거 하이브 카메라하고 인사 한번. 하이하이! 우리 회사가 일을 잘해. 맞아, 일을 잘해. 난 솔직히 이게 진짜잖아. 나한테 너무 궁금해. 이거는 촬영 끝나면 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이거 붙여주나? 그거 사인해! 때리지 마. 사인하자 그래도. 김석진 씨. 잠깐만 나 토하러 갔다 올게. 귀찮네. 나 늦었어. 그만 취해라. 영재 씨 오늘 내일 촬영해요. 땡은 맛있다. 뭐 봤어요? 이거 진짜?
아니요. 잠들었나? 10분만에 무슨 잠이 들어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찍어줄게요. 자, 자, 이렇게 차린 건 지불도 없지만 차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어린 친구가 이제 또 그 음주에 많이 취해가지고 지금 잠들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자기하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린 건 지불도 없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휴식실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이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슈퍼스타로 마무리 지었으니까 저는 여태까지 차린 거는 쥐풀도 없지만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린 건 쥐풀도 없지만 촬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차린 건 쥐풀도 없지만 사랑합니다.